안녕하세요. 별성 컴퓨터의 별컴 지기입니다. 오늘은 5,000만 원대 커스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원래 더 올려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만큼만 올린 거고요. 총 똑같은 제품이 두 대가 오늘 완성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사양 먼저 체크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이는 제품 CPU인데 무려 5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라이젠 스레드리퍼 5970WS 제품이고요. 32코어 64스레드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보이는 갤럭시 아이텍 4090 무려 4장이 들어갑니다. 이 4장만 해도 1,0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가요. 아무 메인보드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최고 사양이 메인보드 들어갑니다. ASUS의 프로 WS, WRS80이 세이지 SE 와이파이 제품이 들어갔고요. 여기에 무려 삼성 64기가 메모리가 총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512기가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든 용량은 이쪽에 보인 삼성 980 프로 2테라가 들어갔고요. 여기 WD 무려 22테라가 들어갔습니다. 우와, SSD 2테라에 하드가 22테라입니다. 기존의 3090 4에 썼을 때는 2000W 하나로 사용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4090 올라가면서 2000W 하나로 이제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슈퍼플라워의 2000W 하나, 그리고 커세어의 1200W 하나가 총 2개가 들어가요. 와, 파워가 총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용 PCI 5.0 케이블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네, 이 녀석들을 케이스에다가 조립을 한 다음에 내부는 동관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외부로 해가지고 라디에이터로 열을 식혀줄 예정입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커스텀 순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들어가는 CPU입니다. AMD의 라이젠 스레드리퍼 5975WS 제품이에요. 박스부터가 다 엄청 비싼 놈이야 보여주고 있죠. 무려 32코어 64스레드 제품입니다. 500만원 넘어가는 그런 녀석이에요. 바로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은 박스 안에서 CPU가 태어납니다. 태어나? 네, 이렇게 나와요. CPU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를 꺼냈고요. 나머지 하나도 같이 꺼내두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는 메인보드입니다. ASUS의 WRX80이 세이지 SE 와이파이 제품이에요. 와, 이놈은 진짜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녀석입니다.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바로 한번 이놈에다가 CPU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있어요. 3, 2, 1, 그리고 1, 2, 3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픈은 3, 2, 1, 잠그는 건 1, 2, 3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픈할 거기 때문에 3, 2, 1 순서대로 열어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열어주면 되고요. 여기 가이드를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놈을 빼고 이놈이 있던 자리에다가 이놈을 장착을 해 줄게요. 이렇게 들어있던 곳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고 자
다시 그대로 잠가주시면 끝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작업입니다. 다시 역순으로 1번부터 잠가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잠가주었으면 CPU 장착은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CPU 워터블럭을 장착을 해줄 거예요. CPU 워터블럭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냉각수 온도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모리를 장착해 두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메모리는 삼성의 64기가 총 8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온 제품은 삼성의 980 프로 무려 2테라 제품이에요.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났어요. 똑같은 놈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보드 두 개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총 8개를 워터블럭을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당 한 30분씩 해가지고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만했던 놈이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이제 이놈을 깨끗하게 닦아낸 다음에 워터블럭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워터블럭을 장착을 할 준비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 워터블을 꺼내서 서멀패드를 붙이고 이놈하고 장착을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워터블럭은 이놈이에요. 이제 바로 꺼내보도록 할게요. 워터블럭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장착을 했고요. 그럼 7개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를 전부 다 하고 왔습니다. 걸린 시간은 총 4시간이 걸렸고요. 이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하나인데 30분씩 걸렸어요. 이제 이놈들을 가지고 커스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